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생활 전문채널 잘살자 TV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작품은요, 대명판 석고작입니다. 대명한 식구작입니다. 2021년 9월달에 착상을 해서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고 있고요. 수석은 깡돌입니다. 깡돌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뱀이 많고요. 변화가 많은 수석입니다. 앞뒤로 다 이렇게 뱀이 많고 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수석은 강에 노출이 되어 있다가 발견된 돌이 아니고요. 땅 속에 파묻혀 있다가 탐식이 된 돌이다 보니까 때는 많이 묻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석은 되지를 못했고요. 근데 석고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더 수술 자체만으로 보는 것보다 석고작으로 보니까 더 고퇴미가 나고요. 보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나는 완전히 수석에 할착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새로 나온 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새로 나온 뿌리가 구멍난 틈을 통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석에 활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석의 크기는요, 세로가 30, 가로도 30, 그리고 두께는 한 10cm 정도 됩니다. 이 대명하는요,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풍난 대염, 그러니까 나도 풍난, 뭐 계란 품종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뿌리를 보시면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대명안을 소개를 해드리지만은 뿌리가 가늘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풍난 대염 계란 품종인지 좀 어물까고요. 짧은 상식으로 좀 그렇습니다. 또 꽃도 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한 8년 가까이 대명안을 키워봤지만 제가 키운 대명안 안에서는 제가 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꽃이 피면 그 꽃 향기가 너무 진하고 아름다워서 꽃을 꺾어서 시신 옆에 두면요 시신 냄새를 중화시킬 만큼 그만큼 강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하시고요. 물 주기는요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3일에 한 번 정도 주고 있고요.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달은 아무래도 한여름이니까 물을 주게 되면 수분이 빨리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주고 있고요. 그리고 12월달은 3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종류는 뭐 지하수물이든 탱크에서 내려오는 물이든 아니면 수돗물을 받았다가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주도 오염된 물 아니고는 많이 성장하는 데는 어떤 물을 주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8년 동안 석부작을 만들고 지금까지 나를 키워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끼가 보이시죠? 이끼는 뱀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인위적으로 붙인 이끼입니다. 자체적으로 뭐 발생한 이끼는 아니고요. 그걸 붙이고 나서 보니까 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붙여놓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끼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명한 난석부작이었고요. 곧 다음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